똘킹, 94년생,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 스트리머로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을 롤이지만 최근에는 컨텐츠 폭을 늘려 종합게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명 똘킹은 또라이킹의 줄임말로 닉네임을 지을 당시 뭔가 강렬한 것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첫 플랫폼이었던 아프리카TV에서는 비속어로 쓸 때 하트로 나왔기 때문에 하트킹으로 찍혀 나오는 바람에 똘킹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과거 관중력에 상당했습니다. 닉네임 똘킹이 또라이킹의 줄임말인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온 본인의 성격에서 탄생했으며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했고 이때 친구들한테 개그맨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성격은 중고등학생 때도 변함없이 유지됐었는데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또라이 같다는 얘기를 들어 거의 칭호처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스트리머라면 시청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하고 계속 자신의 방송을 집중할 수 있게 재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똘킹은 과거 말이 상당히 많았던 편으로 여자애들이 보면 말 좀 그만하라고 했을 정도였고 고등학교 때는 야자 시간에 너무 떠들다가 복도에서 엎드려 맞은 적이 많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몇 대 맞고 싶냐는 여자 선생님의 질문에 고민 없이 10대라고 자신있게 대답한 똘킹이 기세에 당황해서 한 대만 맞고 들어간 적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남자 선생님에게 시도했다가 10대를 스트레이트로 맞고 같이 맞은 친구에게 10대를 추가로 더 맞은 그야말로 1+1의 개념을 일찍이 깨우쳤습니다. 고등학생 때 인터넷 방송을 처음 접한 돌킹은 크나큰 재미를 느끼게 되고 게임으로 돈을 버는 BJ를 보면서 자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돌킹은 나날이 반복되는 일과 무료한 일상을 달래던 중 과거 자신이 재밌게 봤던 인터넷 방송을 떠올리게 되고 이때는 롤이 아닌 공포게임으로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방송인들의 초창기 시청자 수는 10명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똘킹 역시 방송 초반엔 지인 4명, 평균 시청자가 3명에서 5명을 왔다 갔다 할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60명 정도를 기록, 이때 동시 시청자 100명이 되면 캠방을 하겠다는 지금으로서는 볼 수 없는 나름 타격적인 공약을 걸었고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서 100명이 되자 잠깐이나마 소우 화면으로 캠방을 진행했습니다. 방송 초창기 아프리카TV에서 초콜릿을 대량으로 후원하는 시청자들을 윌리 원카라고 불렀습니다. 만들 때 크게 의미는 없었고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윌리 원카가 공장장이 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BJ라는 호칭을 싫어합니다.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했지만 당시 유행으로 유튜브까지 퍼진 땡땡TV와 BJ명을 칭호처럼 붙이는 인터넷 방송인들을 보니 고정된 틀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 뭔가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독특합니다. 지금에서야 인터넷 방송을 하면 플랫폼 확장을 위해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하는 트렌드와 다르게 똘킹은 어느 한 팬의 집요한 요청에 시작했습니다. 방송만 켜면 유튜브에 영상 올려달라는 끈질긴 채팅에 똘킹은 어쩔 수 없이 영상 20개 정도를 업로드했고 이때 올라간 영상들이 바로 AD나미, AD브 자살신지드 영상이었습니다. 당시엔 롤 챔피언의 반대 특성으로 플레이하는 컨셉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되고 급기야 페이스북에도 퍼지면서 똘킹의 유튜브 채널은 가속 성장을 받게 됩니다. 롤 컨텐츠가 특이했습니다. 챔피언의 특성을 반대로 플레이하는 일명 트롤 컨텐츠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평소 자신이 챙겨보던 한 방송인의 착한 트롤이라는 컨텐츠를 자신의 방향으로 해석, 이때 본인만의 템트리를 만들어서 캐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트롤 행위를 하면 욕먹기 딱 좋은 컨텐츠였지만 당시 티어가 높았던 똘킹은 무난하게 게임을 이기면서 일명 충들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달인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사회 경험을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종류별로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지금까지 해온 아르바이트는 편의점, 택배 상하차, 동물원, 마트 식품 상하차, 생명연구소, 책 판매, 고깃집, 떡볶이집, 애슐리 설거지 등등 말 그대로 공통점이 없는 종류별로 모조리 해올 정도였고 이 중 본인의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알바는 편의점과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동물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곰, 사자, 호랑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었는데 본인만 보면 마치 탐스러운 고기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달려드는 호랑이를 보면서 소름 돋은 적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 우리를 치워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대변도 치워야 했는데 이중 호랑이 대변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맡아본 냄새일 정도로 지금도 상상하면 코에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야간 알바 중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다가 들뜬 맛듯한 느낌에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연습 중이었던 똘킹은 손님이 카운터에 오자 그제서야 눈치챘고 이때 창문 밖으로 뛰쳐나가 수치사할 뻔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때 많이 민망했는지 일이 끝나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롤튜버입니다. 메인 컨텐츠는 롤이지만 비슷한 컨텐츠를 하고 있는 방송인이 많기도 하고 한 가지 게임만 하는 건 지겹다고 생각해 여러 게임을 플레이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쳐온 게임으로는 데바데,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히오스 등 메이저 게임은 거의 다 거친 편이고 여기에 일회성 게임까지 합치면 약 50가지가 넘습니다. 참고로 두근두근 문예부를 플레이할 때는 게임 특징상 여성 캐릭터들의 출연 비중이 높은 편으로 앞서 언급한 편의점 수치서 더빙 덕분에 무리 없이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챔피언을 거쳐왔지만 역시 그를 대표하는 챔피언은 아칼리. 실제로 가장 높은 티어를 달성한 챔피언도 아칼리였으며 장인 랭킹 1등. 아칼리만 잡으면 지는 게임도 이기게 만들 만큼 높은 이해도와 실력을 보여줬지만 리메이크로 인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플레이하진 않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똘킹의 롤 인생에서 최저 티어는 과거 MMR 기준 50에서 100 사이로 이를 현재 티어로 바꾸자면 아이언 4에서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국왕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팬카페인 똘킹 왕국을 다스린다고 해서 국왕이라는 칭호가 생겼고 이에 맞게 팬덤은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전형적인 중저음 보이스의 지금까지 설명한 특징과는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이미지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좋습니다. 때문에 여성 시청자들에게도 어필이 잘 되는 편이며 추가로 이 중저음 목소리로 노래까지 잘 부릅니다. 과거 노래 관련 컨텐츠가 업로드되면 대환장 댓글도 많이 달리는 편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사이킹이 형 뜰 것 같아, 인싸킹과 변태킹, 혀 넣으려고 성대 벌리라는 댓글까지 지금 봐도 똘킹의 충실한 백성들로 보입니다. 인디게임 모태솔로 성우로 출연했습니다. 여자를 사귄 적 없는 주인공 김호시의 소개팅 게임인데 똘킹은 데모 버전 플레이를 해보고 게임이 마음에 들어 텀블벅에 후원했다고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후원하면 등장인물 중 한 명의 프로필과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 이 과정에서 감독님과 배역을 나누던 중 목소리 출연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뭔가 재밌어 보이는 제안에 냉큼 하겠다고 했지만 게임 내 출연 비중은 1분, 녹음만 3시간 넘게 했다고 합니다. 똘킹의 이상형은 이쁘고 피부가 하얗고 인성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특히 롤 미드 챔피언인 아리, 카시오페아, 카타리나처럼 미드가 OP인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며 이는 과거 방송에서도 진행했던 아이트래커 컨텐츠에서도 주로 미드를 보면서 직접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아이트래커 컨텐츠를 진행하던 중 섹시도발 디그다맨의 가슴도 쳐다봤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게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할 이유가 없지만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내가 챙겨보는 유튜버의 얼굴이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똘킹은 앞으로도 얼굴을 공개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으며 이유인 즉슨 다른 난캠 방송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 싫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똘킹은 어렸을 때부터 남을 웃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지금까지 닉값을 제일 잘하는 스트리머 똘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생 제육은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인물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